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8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앞에다가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온 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을 그렇게 적폐 청산을 잘 한다고 칭송해하지 않았던 이 정권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표변합니다. 오늘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검찰이 관계 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뒤, 이건 거짓말이죠.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 폐기를 폐기하라. 협정 폐기를 폐기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란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신문도 안 보는 모양이죠. 자, 이런 정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휘부에 있다는 게 이게 악몽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보다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다. 나는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다. 아니, 검찰의 수사는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도 집권 여당도 법무장관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합니까? 근거라는 게 자기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아니 세상에 압수수색을 하려면 비밀이 유지돼야 되고, 비밀이 유지되지 않으면 다 증거를 숨기게 되는데, 왜 집권 여당에게 알립니까? 법무장관은 사후 보고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또 압수수색은 누가 판단을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판사가 보고, 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검찰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찬 씨의 오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7월 25일 발언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해찬 대표에게 좀 경고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의 임명 취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임명장을 주면서 한 지시 비슷한 이야기를 그냥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안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임명장을 준뒤 환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계속 끝까지 지켜달라. 제가 거짓말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참 고마운 일이다. 국민들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 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오히려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떻습니까? 딱 이 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이 말대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움직이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딴소리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몰랐는지,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원래 거짓말이니까 그것은 뭐 참고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사태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한 곳이 20여 곳입니다.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국 씨 가족과 관련된 여러 20곳을 압수수색한 것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 기자 생활 꽤 오래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혐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사가 20군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산권력입니다. 산권력에 대해서 이 정도로 수사에 들어간다면 이미 언론의 보도와는 무관하게 검찰의 독자적 판단, 판사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아, 이것은 범죄 혐의가 짙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압수수색 한 장소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이것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인턴 활동, 입시 비리 및 서울대 장학금 특혜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부산의료원, 부산시청,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비리, 장학금 특혜 의혹,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펀드 운용사인데 코링크 파라이빗 에퀴티. 아따, 어렵네요, 이게. 어쨌든 금융감독은 조 후보자 처남집 등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가족 사모펀드에 투자한 의혹. 그 다음에 웅동학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남교육청 등. 이것은 웅동학원 채무, 채권과 관련한 가족들의 사기소송 의혹 등입니다. 아니 세상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의혹을 받은 적이 한국 역사상 있습니까? 최악의 적폐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적폐 청산을 기획 조정한 사람이라니까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권 위기로 안 가겠습니까? 왜 검찰이 이렇게 움직였느냐? 그것은 검찰의 독자적 판단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론의 악화 아닙니까? 여론의 악화. 내일 최순실, 이재용, 박근혜 씨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박근혜 씨를 토탈 징역 30여 년 때리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제3자 뇌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최순실이 모금한 거, 그것도 재단에 들어갔어요. 재단에 들어갔으니까 최순실 돈이 된 것도 아닙니다. 모금 행위 자체를 제3자 뇌물로 때려가지고 징역 30년 이상을 살도록 하는 선고가 내일 나올 것 같은데 그것과 조국 일가의 이 비리는 이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깊이나 이런 점에서. 자, 검찰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조 후보자 딸의 입시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 그리고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채무 채권을 둘러싼 문제인데
여기서 오히려 지금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이 검찰 관점에서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즉, 이 코링크라는 회사는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는 주로 광급공사를 수주했던 가로등 전멸기 생산 업체인데, 조 후보자 처남도 이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로 이런 투자를 했다면 부패방지법 공소시효 7년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 인물, 사모펀드와 관련된 핵심 인물 3명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또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딸의 논문 입시 비리와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산대, 고려대, 서울대, 단국대, 공주대 관련 사건인데 이 중에서도 특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20대 허위로 자기소개서를 기재해서 합격했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노환중 지도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고, 이노 교수는 민정수석 조국 씨의 도움을 받아서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만약 밝혀진다면 이게 바로 제3자 뇌물죄가 됩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혐의입니다, 지금. 그런 공소시효 7년이니까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청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번 수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음모론이 많지만은 지금 국민된 입장에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검찰 수사를 제한하려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검찰이 성역 없이 법대로 마음껏 산 권력을 수사할 수 있도록 이해찬 류의 이런 부당 개입을 막고, 만약 부당 개입을 하면은 이 또한 범죄에 해당될 겁니다. 이게 보통 사법방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정상적인 수사에 권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은, 이건 헌정질서 문란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수많은 헌법 위반에 또 플러스를 하나 더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검찰을 지켜줘야 합니다. 국민이 일단 여론과 언론이 앞장서서 나감으로 검찰이 뒤에 따라오면은 있지만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국 씨의 신분이 법무장관 후보자란 뜻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잘 어기고 잘 악용하는 사람이 임명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뭐가 됩니까? 외국에서는 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고로 법잘 지키는 사람을 뽑았는데 저 모양이니까 다른 국민들은 어느 수준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